본격화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양한 신규 사업과 과제를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지난해 4월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따라 공공서비스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신규 과제 10개를 선정하고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 추가된 10개의 과제들은 과제당 연간 16억 원 규모로 AI 융합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합니다. 향후 10개의 각 정부 부서에서 현장 수요 등에 맞춰 현장에 확산할 계획으로 동 과정에서 10개 정부 부서 및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보다 긴밀히 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AI 보안 산업의 활력을 이끌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보안 기업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24년 총 48억 원 규모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